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전 복수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이 한화 이글스파크를 찾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권 보호와 인권팀의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이해하고 야구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야구장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는 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장애 친구들이 서로 좋은 기회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여기를 왔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대전 시민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